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결국은 우리 복음 갖고 있는 복음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양보하라는 거예요. 뺏으면 그냥 주고 때리면 또 대고 그리고 손해보고 죽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을 대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수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언니하고 동생이 있었는데 맨날 싸웠어요. 그 이유는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조개 껍질 큰 거 주시면은 동생이 시기하고 맨날 조개 껍질 갖고 싸우는 거야. 껍데기를 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땅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 가다가 조개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진주가 있는 거야. 진주를 발견한 후 그걸 주머니에 넣어놓고 껍데기를 언니를 다 주는 거야. 껍데기를 다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가 이 땅의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아멘. 나를 좇으라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 부자가 됐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릴 때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부자가 근심하고 한 거예요. 왜? 부자는 영생도 사모했지만 부자는 이 땅의 부귀 영화도 사모했던 겁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너희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마라.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는 마음이 하나예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오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찬양도 하고 우리 안에서 저주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한 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직 말씀과 성령과 하늘나라를 담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나라. 그래서 이제 창세기 예. 성경은 66권인데요 예. 구약이 39권 신약이 67권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늘나라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 안식하여 쉬시면서 이 창조한 사람에게 사람의 너희가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고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최초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늘나라예요. 거기는 하늘나라는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왕의 권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백성이 필요하며 세 번째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에덴 동산이었고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고 왕의 권세는 바로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너가 이번대로 모든 것을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거기에 무슨 독이 있어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피조물이며 너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가 있지만 너는 너 머리 위에 왕이 계시고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십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다. 그것을 깬 자가 바로 루시엘. 루시엘이 그걸 깨서 루시엘이 바로 루시퍼가 됐고요. 그 루시퍼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그러며 그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단시켰을 때 그거를 마귀라고 그러고요. 그 마귀의 종기를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를 사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냥 맨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과 귀신이 주는 게 뭐예요? 가난, 근심, 걱정, 두려움, 죄, 싸움, 질투 모든 죄들이 바로 사탄마귀 귀신이 주는 거예요. 왜? 사탄마귀 귀신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예. 범죄한 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죄가 들어오니까 본죄가 있고 본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범죄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은 하나님과 사람의 일을 이간시키는 거고요. 마귀의 일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마귀는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음란하며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거짓말하며 또 탐내기하고 그리고 또 이간시키며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그것이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온유함으로 심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씨를 걷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게로 와서 배우라. 우리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은 온유함과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어떻게 겸손합니까? 어떻게 온유합니까? 그것은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시고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야. 그러므로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 같으면 너희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17장에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네. 우리 하늘나라를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나팔 불 때 우리가 성분이 갔기 때문에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구원하자 성도들을 얻으리 바로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노아.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했고 네. 노아 여덟 가족을 구원했는데 노아가 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이 진행되는 것이 이게 바로 창세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하늘나라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그 부르는 대로 하나님을 순종했고 네.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고요.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나라 약속하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이삭은 네. 그 결박해서 나무에 올라가서도 그가 순종함으로 마치 예수 교수께서 그 털 깎는 자가 털을 깎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삭이 순종함으로 그냥 한번 순종함으로 그의 모든 삶이 형통했습니다. 아, 네. 예, 야곱은 그러한 하늘나라의 삶을 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노력으로 애를 썼지만은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목숨을 걸고 야곱 강에서 기도한 겁니다. 아, 예, 요셉은 그가 많이 억울했지만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과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했고요. 또 마지막에는 또 이 형들을 용서했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런 그 유일하게 요셉에게만 두 지파를 줬어요. 왜? 예수. 저가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늘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냈는데 400년 동안 200만이 됐습니다. 200만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데 바로 모세에게 준 곳이 바로 시내산 출애굽기 19장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비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간단하게 읽고 끝낼게요. 한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모임은 보통 기도가 30분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기도들 많이 하시고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 19장 5절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아담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이뤘던
그것을 노아에게 줬고 노아가 이뤘던 것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거를 모세를 통하여 백성을 이루고 확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필요하냐? 백성이 필요해요. 백성. 그래서 백성을 일단 200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200만을 만드는 그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왕권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야.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늘나라가 가나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는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아멘. 말씀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장 5절부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말씀. 예.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바로 내가 이루는 말이 영이와 생명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심으로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육신에 되어 오셨지만 우리는 흙에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자녀과 악면의 자녀과 이생의 자랑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래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왕이 우리의 것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여라 했는데 그것을 세우에서 제사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듣는 것보다 제사를 더 기뻐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뭐예요? 너희가 내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거는 이거 히브리서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게 내 소유라는 말이. 그러니까 마치 밭에서 부화를 발견했던 것 같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밭에 감치 부화했잖아요. 예. 우리가 밭에 부화를 발견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 내 소유라는 말은 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는 하늘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존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있던 없던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러나 그런 자존감이 낮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존감,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는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예. 아멘.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나보다 더 이 멋지고 소중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내가 보기도 별로 이쁘지도 않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만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창조해 주셔서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 아니 기준이 어딨어. 그럼 뭐 얼굴이 뭐 결함 같고 뭐 몸이 호리호리 언제 하나님께서 그게 이쁘다 그랬어요. 아멘. 어? 어? 코가 삐죽거리고 어? 아니 그게 뭐 기준이 어딨어. 그죠? 기준이 뭐 그렇잖아. 꼭 키가 커야지 미인이야? 뭐 얼굴이 그걸 사람의 정욕적이고 안목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다 이쁜 거예요. 아멘. 아 뚱뚱한 사람 뚱뚱해서 이쁘고 어떤 사람은 다 이쁘죠. 야 희한하다. 어떻게 다 이쁘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눈을 이렇게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아멘. 영안을 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 안 되면 잠깐 못 가. 그냥 육체 눈을 보니까 그냥 힐이라는 것만 보니까 결혼을 못하지. 영원을 열어보세요. 다 이뻐요. 아멘. 그냥 치마만 입으면 그냥 결혼하고 싶어. 그건 너무 심했나? 네, 심했어. 심했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아니 다 이쁜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야. 다 이쁜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러고 아멘. 이 세상에 더 최고 이쁜 자매이셨군요. 아멘. 그리고 그 자매를 이 세상에 최고 행복한 자매로 만들어주는 게 이 형제들 남편들의 바로 소명입니다. 아멘. 소명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소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내려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야, 제사장. 제사장이 뭐예요? 바로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셨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가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되죠. 거룩한. 벌써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이 땅의 기준은요, BMW 벤츠를 타고 다녀야 돼야 그게 기준이에요. 이 땅의 기준은 뱅크에 돈 좀 있어야지 그게 기준이지만, 우리의 기준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 알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영이 있는가. 내 영혼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람들은 직장에서 한 달에 5,000불 벌려고요. 하루 종일 사장 눈치 보면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일해요.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더 귀한 것은 뭐냐? 그거 다 버리고요. 다 버리고 그냥 있는 거 먹으면서 하루 종일 복음 전하는 게 더 귀한 거예요. 아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큰 잡이 뭐냐? 다 때려치고 기도하는 거. 아멘. 가장 소중한 잡이 뭐냐? 아멘. 다 때려치고 하루 종일 전도하는 거. 아멘. 가장 소중한 잡이 뭐냐? 다 때려치고 말씀 보는 거. 아멘. 그거요. 예스, 예스. 아니 비행기 만드는 거 보고 자동차 만드는 거 보고 빌딩 이 세상이 뭐예요? 결국 비행기 자동차 빌딩 만드는 거 그거 왜 뭐 있습니까? 병 고치는 거. 병은 하나님이 더자 고치시죠.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예스. 세상에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과학과 지혜와 종교와 철학이 발달해도 지금 그 모든 것을 모아도 개미 한 마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현찬한 세상신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을 쫓아다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론 형제 얼마 복됩니까? 핸디맨이요 바로 나오면 만불 벌어요. 너무 했죠. 근데 그냥 그거 다 정리하고 하루 종일 그냥 일곱 귀에 그냥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관심이요. 아, 저희 가면은 과일만 따도 100불 버는데, 100불 벌어서 뭐하냐, 바로 차고 그냥 성경만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우리 승변이 전도할 때 춤추고 전도하고. 아멘. 야, 오늘 벌만 미셔서 전도하는데 막 춤을 추는데, 야, 나도 저 춤 보면 예수 믿겠다 싶을 때는, 승변 잠깐 나와보세요. 아, 저도 춤. 저도 춤 할까요? 저도 춤. 전도 춤. 아멘. 주 예수님을. 아니. 돈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 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토벌이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따라하는 건 세 가지 그쫙 쳐. 돈 있어도 못 가고 자생이도 못 가고 두 번째 못 가죠. 이번도 못 가죠. 여기요. 뭐가 있어요, 가죠? 예수 이름. 이 믿음으로 합니다. 돼요? 음악 돼요? 음악 돼요. 그죠? 그만 그만요. 그거. 한참 찾아야 돼. 한참 찾아야 돼. 우리 관객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찾아봐. 돈 있어도 못 가서 찾아보시고 찾아본 동안에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소망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껍데기를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꼬마도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세상의 미래를 다 버리는데 그러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그래서 길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길이 없었어요. 지금은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 길이 열렸는데도 좁은 길이라고 해서 좁은 길이기 때문에 협잡하고 좁기 때문에 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다는 거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런 은혜라는 걸 몰라요. 그러한 우리는 그런 축복을 아시고 그런 은혜를 아시고 그 길을조차 가시기를 적극적으로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옛날에는요 다윗의 한 사람 다윗의 형들 7명인데 기름 안 부었어요.
다이가야만 귀를 못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성령으로 귀를 못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까? 제가 소문난 브로큰 잉글리시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아니 엊그저께는 한 50명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분간 복음을 전했어요.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Do not focus on this world. You have to know about the eternal life. 그렇게 아무튼 설교 비슷하게 전도를 한 10분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쳐다보지? 그랬더니 은혜를 받은 거야 이분들이. 아유야. 다 끝난 다음에 전도지를 주는데 세상에 한 3분의 2가 받는 거야.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브로큰 인물을 쓰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만 한다면 예. 하늘의 가장 큰 영광이 뭐냐? 바로 무디 목사님이 가장 큰 이 상을 받으셨는데 무디 목사님이 전도하실 때 100만 명을 전도했대요. 100만 명. 목사님이 이 시장에 가가지고 Ladies and gentlemen, listen to me. I have a good news about the eternal life. 그러면 장사자가 다 놓고 그냥 거기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야. 아, 네. 50명, 100명. 그래야 100만 명, 100만 명 구해가지고 언제 100만 명 구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LA에서 우리 열방성교 전도팀을 통하여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그럼 비전을 수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너희가 네. 이름을 크게 벌려라. 아, 네. 이사야서 66장에 바로 작은 자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요. 예.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어요. 예. 입을 크게 벌리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며 하나님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사람이 100만 명씩 구원해야 예. 지금 70억인데 가는 데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는 데마다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회개의 예.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예.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짧은 건데 사람이 한 번 주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미련을 버리시고 아멘. 오직 주께 목숨을 바치시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 내려오셨는데 아멘. 우리가 무엇을 아껴하며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미련을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뿐이 없는 목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민족과 족속이 LA에 지금 와 있어요. 여기에서 외치는 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LACC나 UCLA 거기에서 외치면 그것이 세계 선교예요.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도 와 있고 또 이란의 왕가들 또 인도의 왕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외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겁니다. 엘에서 외쳐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여기에서 마치 옛날에 이레미야가 열었을 때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 가로패서 예.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셨듯이 느진비의 예. 성령의 역사심이 이곳 열방성교 전도기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예. 말씀을 알아야 되며 네. 사모해야 됩니다. 예.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주여